자, 각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올해 수능 끝났죠? 네, 여러분 수능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게 여러분 좋은 결과로 나왔기를 바라는데, 자, 올해 수능에 대해서 그러면은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발음 파트, 그 다음에 어휘와 문법 파트, 그 다음에 회화 파트, 문화 파트 나눠서 선생님의 총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발음 파트. 자, 발음 문제는 지금 한 4, 5년간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발음 문제에서 어렵게 되면 한없이 이제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뭐 6평, 9평, 수능 계속 한몇년 동안 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계속 이어서 쉽게 나오지 않을까. 올해도 역시 그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자, 발음 파트 경우도 우리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한 문제는 아예 정해져 있죠.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C, K, G, G, H, N, G, N, G, H에서 고르면 돼서 여기서는 이제 쓰지 않았고요. 이제 철자 고르는 거랑 성조 고르는 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 철자 고르기 이제 가수. 그래서 보통 이제 가수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한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배운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성조 문제. 자, 성조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냐? 한 글자짜리. 그러니까 성조를 하나 고르는 거죠. 한 글자짜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명사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를 쉽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새우에서 나왔습니다. 새우 같은 경우는 한 글자짜리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오래 내긴 했는데 이제 성조 문제 때문에 많이들 이제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서 성조 문제는 쉽게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 명사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성조를 준비할 때는 막 처음부터 막 성조를 열심히 외우면 물론 좋죠. 여러분 베트남어로 잘할 수 있고 여러분 수능 이후에도 베트남어로 잘하기 위해서는 성조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네, 빨리빨리 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성조 문제는 한 9월 달 정도부터 준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 파트는 쉬웠어요, 여러분. 발음 파트에서는 점수를 잃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 이제 어휘 문법 파트죠. 자, 어휘 문법 파트는 보통 4번에서 9번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 문제를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한두 문제 빼고는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베트남어로 정말 제대로 이렇게 정리한 친구들만 맞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휘 동사 다이어 같은 경우는 9평보다는 좀 쉽게 나왔지만 이게 내가 공부한 거면 쉬운 거고 공부 안한 거면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옳은 문법 고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9평과 좀 비슷했어요. 이 말은 어렵게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또 수능 많이 보게 된다. 네. 그 올해 그냥 재미로 보는 친구, 그러니까 재미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 말고 다 끝나고 그게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게, 6월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베트남어는 9월달에 보고 된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근데 6월달 같은 경우는 보통 수능이랑 좀 비슷한 난이도로 나와요. 문제 유형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9평 같은 경우는 좀 신유형 같은 거를 이제 한번 시험해보는 고러한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9평은 항상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9평과 비슷하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좀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문법 고르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요게 좀 계속 한 2, 3년간 킬러 문제가 되고 있는데 9평과 비슷하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 해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긴 됩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틀렸을 거예요. 자, 어순. 어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어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 좀 쉽게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실전 강의에서 어순 파트 정리해 준 거를 조금 정리를 잘 하면 잘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우리 종별사랑 구문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작년 수능과 비슷해서 쉽게 쉽게 나오고 있으니까 종별사 같은 경우는 정리를 안 하면 못 풀기 때문에 꼭 종별사 파트 강의에서 열심히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도 항상 반복하는 얘기 하지만 만약에 이제 4번에서 9번 문제를 내가 확실하게 해서 1등을 맞고 싶다 그러면은 문법을 개념 강의 들은 다음에 한번 총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실전 강의를 들으면 제일 좋지만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에서 문법 부분을 한번 딱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 파트는 좀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평이한 난이도였지만 두 문제가 어려웠다. 자,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은 회화 파트죠.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점수 얻을 수 있고 이상 등급을 원하는 친구들은 사실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자, 역시 기본적인 내용에서 출제가 돼서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기본적인 이 가로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이런 병원이면 병원, 뭐 호텔이면 호텔, 뭐 날씨면 날씨, 취미면 취미 이러한 우리 주제별로 단어 정리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항상 그러한 꼼꼼한 단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사실 문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단어를 알수 있으면 수능 정도는 단어만 가지고도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회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푸는 게 맞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개념 강의에서 단어를 알려주는 거를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민하기 하는 성적이 없고 주제별 단어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아닌 걸로 너무 답이 아닌 게 보이는 이제 역시 그런 문제로 여러분이 2, 3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베트남에도 아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될수 있게 올해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기본 어휘력이 없으면 못 풀어요. 이제 베트남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그 단어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유형별로 정리를 잘하신 분들은 쉽게 풀수 있는 회화 문제였습니다. 자, 문화 문제. 사실은 이번에 9평 같은 경우는 문화 문제에서 약간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문화라는 거는 이제 베트남의 고유한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베트남어를 공부하지 베트남 문화는 내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고 이러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9평 같은 경우는 뭐랄까, 내가 언어만 알아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 지식, 베트남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어서 다들 많이 당황을 했었을 텐데, 다행히 수능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베트남어를 이제 앞으로 내년에 공부를 할 거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베트남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수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나는 기회를 줄수 있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 베트남어를 공부하면 좋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데 베트남 역사라든지 베트남 문화 이렇게만 쳐도 좀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거를 조금 들어보고 흥미를 가진 친구들이라면 좀더 쉽게 베트남어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문화 문제에 그런 뭐랄까 베트남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올해 수능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냥 기본 지식, 그냥 거기는 선지만으로도 풀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건 쌀국수, 쭈바나, 수상인형, 을주사, 달랏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혹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베트남에 대해서 문화를 경험한 친구들은 알수 있는 평이한 주제로 나오게 되었네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총평을 해봤는데, 어쨌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렵죠? 어렵죠? 자, 대신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풀면은 좀 재밌는 그런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할게요.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